상의를 벗고 배추 웅덩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알몸배추라는 악명을 얻은 중국 식품가공업계가 이번에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담배꽁초까지 식재료에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6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이 충격적인 장면은 전날 3.15 완우이라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작진은 후난성의 한수산차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은 한눈에 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여진 수산차이를 포대에 담아 방치하거나 배추 더미를 바닥에 쌓아뒀는데요. 야외 절임 현장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밭에 큰 구덩이를 판 뒤 비닐로 구덩이를 덮은 다음 수산차이를 절였는데 근로자들은 슬리퍼를 신은 채 식재료 사이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담배를 입에 물고 일하는가 하면 담배꽁초를 수산차의 더미에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수산차이는 중국 라면 업계 부동의 1위인 캉스프라는 대형 식품 기업을 비롯해 여러 대도시 식품 회사들에 납품돼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캉스프 라면은 중국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국민 라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수산차이가 들어간 캉스프의 노탄 수산차이 등의 제품을 추천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되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 쉽게 직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업체 측은 그나마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수출용이라며 변명을 드러놨습니다. 현재 이 소식은 여러 제목으로 바이두 가장 많이 본 뉴스 상위에 오르는 등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장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위생 기준을 어겨봐야 천에서 2,000위원 벌금만 물면 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3월에는 중국 내 한 배추 절임 현장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배추 구덩이에서 일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된 바. 이 충격적인 장면에 알몸배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문에도 업체들은 적은 벌금을 물게 될 뿐 큰 개선 없이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국내에서는 얼마 전 썩은 배추와 곰팡이 무로 김치를 담가 파문을 일으켰던 한성식품의 김치 공장 논란이 다시금 조명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중국산 김치 수입도 판매도 급식도 하지 마라. 우리도 뭐 이번에 명인 김치 사태 보면 갈 길 멀었음. 중국이나 한성식품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중국산 국산 다 못 믿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